안녕하세요. 캣떡입니다. 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메뉴는요. 비빔밥을 만들려고 해요. 반찬 한 10가지 이상 해가지고 오늘 반숙 계란을 해서 오늘 맛있는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비빔밥 좋아해? 아, 비빔밥 난리 나죠. 오늘 몇 가지 비빔밥이야, 재료가? 한 10가지 이상 되지 않을까? 10가지. 네, 이제 이 아궁이 뚜껑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또 비빔밥으로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요. 2020년 새해 첫 또 야방인데 지금. 여러분들 2020년 새해 한식 비빔밥이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0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몸조리 잘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. 떡깨떡도 화이팅 할게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한 20개 넣었습니다. 이렇게 재료 준비했습니다. 어묵, 버섯, 시금치, 콩나물, 무생채, 애호박, 뭐 여러 가지 나물 해서 오늘 싹 다 넣어버리겠습니다. 네, 해가지고 고추장이랑 참기름에서 맛있게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넣어야 돼. 많이 넣어야 돼. 계란후라이, 그 다음 고추장 참기름 넣고 비비면 이제 비빔밥이 됩니다. 일단 고추장. 진짜 맛있다 이거. 와.
빨리 먹어. 좋지. 똥어 개똥어 똥깡아. 아,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아,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야간 촬영 마무리 또 잘 했습니다. 오늘 어떻게 보면 비빔밥 진짜 한번 좀 원없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아궁이로 해가지고 진짜 배 터지도록 원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. 나 지금 배가 와 든든하다 말해주고 있어요. 셋 다 첫 끼다 보니까 진짜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먹었었는데 너무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또 다음 멘트도 또 잘 또 준비해가지고 또 잘 준비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 끝. 녹화.